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골격적인 문제, 네. 특히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기도가 좁아져 있는데 젊을 때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니 아래 턱이 작은 사람, 턱이 뒤로 밀려 있는 사람, 그리고 목이 길고 좁은 사람, 이게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젊을 때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갸름하고 미인형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코골이 하면은 뚱뚱하고 목 짧은 아저씨를 이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 저희 연구소 오시는 이제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쁘게 생긴 아가씨들도 오고 이쁘장하고 잘생긴 젊은 아가씨 총각들도 젊은 나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코골이 많아졌어요. 네. 그게 음식의 그 어떤 변화, 체형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다 작아졌어요. 옛날에 맞아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얼굴 작은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참 작죠. 그렇죠. 그게 음식이 거칠고 질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그냥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하다 보니 여기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달이 안 되면서 기도 구강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됐고 아 그게 그런 식생활하고도 또 연관이 젖이네요. 또 하나는 이 모유 수유하고 이 접병. 받고 먹을 때 이미 구강 구조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네요. 모유 수유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 빠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턱까지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잘 보면요. 네. 자, 엄마 젖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밀면서 빨아 막. 네.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네. 이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네. 근데 반대로 젖병은 이렇게 자꾸 밀죠. 밀어 넣어서. 그러면 얘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얼굴 형태가 이 태생 나면서부터 이게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기도가 좁아지는 상태로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구나. 아니 제가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코를 보는 애들이 많고 아니 저기 12개월 미만인 아기도 코를 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기도 지금 골격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유에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즘 이제 통계를 보면 10대에는 30에서 40%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코로 숨을 쉬는 게 답답하면 제2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이 입천장은 혀가 딱 그 혀의 형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혀가 달라붙어서 이게 할 때마다 혀가 입천장을 밀어줘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혀가 항상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입천장이 이렇게 좁아요. 쪼그라들죠. 그리고 혀가 아래로 처져요. 그래서 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해서 그 코로 숨쉬는 게 그 잘 안 되는 애들이 보면 아데노이드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이 길고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좀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런 형을 이제 워낙 그 비염 코로 숨쉬는 게 문제가 되면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혀가 처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원인 또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이게 거기다가 음식은 또 그렇게 거칠지 않은 걸 안 먹으려고 부드러운 것만 먹다 보니 얘네들이 다 이렇게 다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